각오요? 각오 안 다치기 제대로 안 맞기. 오늘은 아니고 다음 청백전에 어떻게 한번 편을 한번 갈라서 또 밥값 내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때요? 아 알겠어요. 밥값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었지. 아? 슛! 나이스. 팀 멋있네. 슛!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자고요? 기지? 한타도 칠 것 같은데요? 4인이어가지고 원샷 원킬 하겠습니다. 그만 찍어요 저 좀. 이제 분량이 한쪽으로 몰려있다니까 지금. 너무 분량이 한쪽으로 몰려있다. 이제 식상하다니까 이러면. 근데 이제 식상하다고 팬들이 봤을 때. 너무 나만 나온다니까. 청백전 가고요? 4인이 가는데. 뭐 일단 그래도 첫 7전이니까 공 보는데 의미를 두겠습니다. 투수들 볼이 좋더라고요 올해. 애들이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. 누가 LG전을 잘 던지? 그래서 좋은 볼들 좀 많이 보면 시즌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네? 가고요? 가고요? 저희 팀끼리 하는 건데 뭐 그냥 대학 겨울 동안 준비한 거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재미없어요. 안 할래요. 이게 속다가라 몸통이면 땅에 공이 잘 나가네. 여기만 안 탈까 봐. 여기만 안 탈까 봐. 근데 면대인데 진짜 여기만 해요. 와 와. 그거 진짜 많이 했어. 오, 진짜 좋다. 근데 저거 바트가 늘어나 또 못하라. 저거 핸드볼을 또. 이거 좀 많이 갔어. 좋아. 가고요? 잘해야죠. 잘해야 눈에 드는 거니까 잘해야. 아 시즌인 줄 알았어요. 이런 적이 처음이라 그런가? 다들 이 반응 맞죠? 근데 예상 못한 질문이라서 아무래도 첫 경기니까 안 다쳐야죠. 안 다치고 잘해야. 도루요? 일단은 네, 한번 상태 보고 한번 이제 나가야 뛰는 거니까. 첫 실전이니까 타이밍 늦지 않게 그냥 뭐 하다 보면 적응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. 안 되는 잠깐만. 바꿔보자. 청백전 가고 수비에서 실수 안 하고 잘하려고. 팀이 실수 안 하려고 하지 말았죠. 실수 안 해야죠. 실수 안 하고 잘하겠습니다. 태경은 뭐 태경은 그냥 끝났는데 경험이 아직 많이 없으니까 군대 다녀오고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민이로 굉장히 아직 신인왕 조건이 남아있어가지고 신인왕을 좀 노리고 있죠. 내분이 많아. 두산은 신인왕 경쟁이 두산 안에서 더 치열해. 아 태경이 형? 김태경한테 오명진 하면 될 것 같아. 어이가 뭐예요? 가고요? 생각해. 저는 실수 안 하기. 그러고 타석에서는 앞에서 치기. 아직 볼에 적응하고 있어가지고 볼이 빠르더라고요. 태경이요? 태경이 거 쳐야 되는데 이미 한번 쳐가지고 태경이 고등학교 때, 아 대학교 때 대학이랑 고등학교랑 올스타전 했었거든요. 한번 쳤는데 잠수 타셨다. 지금 6연승 넘어가는 거 지금 1승 1패예요. 어제 헛스윙 되게 눌러가지고 어제 라이브 배팅했는데 헛스윙 되게 눌러가지고 신인 처음에 만나고 그랬을 때 제가 태경이한테 하이볼 못 친다고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여기로만 던지더라고. 그 헛스윙 두 개 그때는 변하고 쳐가지고 그냥 직구 던질 것 같아요. 직구만 돌리고 치려고. 일단 4이닝밖에 안 하지만 수비에도 집중해서 투수들이 좋은 공 던질 수 있게 해주고 일단 한 번 칠지 두 번 칠지 모르겠는데 정타, 안타든 아웃이든 동시에 맞는 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. 오늘 누구 치지? 아! 유성이 세이가 제일 병원일 거 봐요. 유성이 투수 김유성 포인트 앞에 유니트레이닝 가고요? 언제 이닝이 짧아가지고 그래도 주어진 타석에 좋은 결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하겠습니다.
다치지 말자. 잘해보자. 잘 오고 있습니다. 그렇고요. 뭐 청백전이니까 잘 연습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던져야 돼.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전 저부터 잘하는 게 첫 번째여서 일단 저만 생각하려고. 그냥 열심히 던지려고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생각한 대로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나빠는데 보셨잖아요. 중간에 끝났는데 빈이 안 끝나가지고 재우가 잘 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재우가 많이 좋아졌어요. 빈이 형 덕분에 철원이 형 저도 생각한 대로 잘 개인적으로 재우 좀 썩 좋진 않았는데 일단 뭐 1번이 재우라고 생각하고 잘 좋았어요. 착하다 정민 선배 선방골 두 번째 저렇게 되지 않고 안 나왔어요. 볼도 없었어요. 스피드만 이제 좀 더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. 스피드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. 그냥 스트라이크 많이 던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개수가 첫 회에 7개밖에 안 던져가지고 개수 채우려고 그리고 타자들도 좀 넣치면 좋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냥 겨울에 웨이트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잤던 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또 왔어. 주주에게 항상 가는 왜 자꾸 오는 거야? 나 좀 놓아달라니까. 많이 시장하신가 봐요? 너. 아파요 아직도. 늙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네. 오늘 밥값 내기를 했어야 돼요. 밥값 벌었어요. 근데 내가 제일 나이 많아서 내일은 저기 밥값 내기를 해야겠어. 동민이랑 항상 다른 팀이네. 내일은 저기 팀을 나눠서 밥값 내기를 해서 밥값 좀 벌어야겠어. 연도하려고 30분 끌려왔어요.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. 이건 거의 미용이죠. 이발한 것 같아요. 이발. 연도하려고 30분 일찍 일어났어요. 뭐야? 연도 아니잖아. 이발이잖아. 아니, 계속 깔끔하게 이제. 네, 이발 좀 자주 해라. 이발이라. 이야, 박수네. 하나 더 MVP 내 마음 속의 MVP. 전 한 표 반. 수영이 들으니까 수영이 반 표, 너 한 표 반. 첫 경기인데 잘 나와가지고. 이 식단도 조절하는 거 보니까 진짜 준비됐어.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. 아 두 바퀴? 그지. 3세트 할 수 있어. 3세트. 오 마이 갓. 저희 팀이 MVP. 저희 팀이 져가지고 MVP. 내 마음 속의 MVP 조수해. 마음이 너무 많아. 아 일단 뭐 잘하면 기분은 좋으니까 기분은 좋아가지고 지금 이 감을 좀 최대한 시즌까지 이어가고 싶어요. 안 돼요. 민혁 오늘도 민혁이가 MVP. 2타점 유일하게 득점권 찬스에서 안타 치면 골 좋은데 민혁이가 또 쳐버렸잖아. 올해 민혁이 심탄치 않을 것 같아. 분유 먹고 가야지 그치? 근데 안 먹었는데. 아 그래? 안 먹었어. 밥 먹고. 아쉬워. 네. 저 승리 드세요? 실조. 저희 청팀이 이겼어요. 저 웨이터가 와가지고 몰랐어.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? 2대0. 누가 2점 줬어요? 유영원이요? 그런데 인터뷰 왜 한 거야? 이정도. 이병헌 어딨어? 형원이 이겼다. 이겼다는데 우리가? 형팀 어딨어? 저기 회전투수 한번 찍어주세요. 공에 나왔어. 비웃기는 오픈. 이거 참 잘 쳐줘. 내가 아니야.
이거는